자, 정했어? 자, 이동 금지. 자, 이상민 뒤에는 호동이랑 장훈이고 시훈이 뒤에는 영철이랑 경훈이. 자, 이 중에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 단 한 명이요. 아, 제발. 자, 나는 진실을 얘기했다. 뒤를 돌아! 여보세요! 호원팀 승! 예! 자, 이렇게 순정으로 호원팀 가져오는 게 마지막에 있었어. 스토리가 너무 허접해. 자, 아니, 진짜 너무 허접해. 너는 무슨 기절한 게 끝인 거야. 그러니까 이야기 끝일 게 없는 거지. 아니, 근데 네가 저기 멍충이에서 똥멍충이가 됐다는 증거가 없잖아. 아니, 떨어지는 거지. 내가 여기 한 번 더 얘기했잖아. 그게 주가 아니었다고 얘기는 그냥 기절해서. 똥 같아 떨어졌지. 뻥이어서 다행이다. 성민아, 근데 성민이 뭐가 뻥이야? 아니, 근데 이게 다 뻥이죠. 나의 음악 스승인 최준영 작곡가가 지금도 뻥 아니요? 당시 성룡에게 곡을 줬고 그 곡이 굉장히 히트를 했어. 그래서 고맙다고 2억을 줬는데 그 자리에서 거절을 했어. 이렇게 회장님한테 인정받은 게 나는 기분이 좋지. 나는 사실 그게 크게 의미 없다. 시윤이는 뭐가 뻥이야? 아, 나는 내가 사실 그때 되게 치기어리게 하루에 등산 두 군데 뛰기 했거든. 해가 지는데 못 내려와 버린 거야. 아이고야. 그래가지고 밤에 밤산에 갇혀버린 거야. 그러니까 드라마는 아니었고. 등산하다가 멧돼지는 멧돼지 뻥거든. 멧돼지 실제로 봤지. 어, 그럼 왜 뻥이야? 그래서 아침에 내 개인적인 등산을 갔다. 드라마 팀이랑 갔다. 그랬잖아. 드라마 팀이 아니고. 다음 날 시청에 전화해서 모시고 가서 그러니까 왜냐면 혹시나 등산객들한테 공격할 수 있으니까 포상금. 우리가 순위가 맞네. 그래도 우리가 의심했던 건 그거는 왜 스태프들이랑 갑자기 산에서 귀를 잊어먹는 게 너무 이상한 거. 드라마를 찍으러 갔다가 그래서 의심을 했었거든. 나는 실제로 이제 무를 뽑았는데 100개는 아니고 한 네 이제 못 뽑는다고 절대로 20개 정도 친구랑 친구랑 이제 뽑았는데 그걸 이제 옆집 아주머니한테 걸려서 그냥 혼났던 기억이 있어. 돈 나왔던 거.